있어? 이렇게 노는 거예요. 예. 자, 무튼 이렇게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이제 스태프분들이 저희 직접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A 그룹, B 그룹, C 그룹에게 마구마구 전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뒤에 계신 분들께도 기회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 공간에서 내가 가장 멀리서 왔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우리 영국 백색장 강한에 오신 분들 중에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하는지 알겠니? 예. 자, 또 어디로 오셨어요? 세계적인 곳입니다. 우리는 일본이요. 일본 드려야죠. 아, 역시. 네, 또 여기 인도네시아.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인도네시아. 예, 좋아요. 자, 이분께도 예, 인도네시아에도 주고. 또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쪽발. 미국이요. 갑자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 할 말이 있기 시작합니다. 예, 베네수엘라도 있고요. 아이고, 정말, 예,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도 유치하기 위해서 BTS가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인들 많이 오셨으니까 2030 세계 월드 엑스포 여러분, 어디에 꼭 유치해야 돼요? 어디요? 예, 맞습니다. 부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공평하게, 공정하게 갈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준비한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잘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오른손 번쩍 들면서 광안리 외쳐주시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뒤에 계신 분들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면 광안리.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문제 잘 듣고 여러분들께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쉬워요. 오늘 공개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휴대전화 들고 계신 에코백 메신. 네, 우리 여성분이 기회 드릴게요. 정답은요? 인더섬. 인더섬. 그렇죠, 끝까지 플레임 위드. 그렇죠. 아, 드립니다, 드립니다. 예. 아, 대표님 표정 좋아하셨어요. 예, 고마워요. 예. 자, 그리고 다음 문제 계속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구마구 소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아, 이거 문제 쉬울 것 같아요. 무조건 빨리 손 드셔야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인더서 위드 BTS 캐릭터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예, 아, 뒤에 기회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핑크 색깔 반바지. 네, 우리 남성분에게. 그렇죠. 기쁜 만큼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먼저 하나, 둘, 셋. 다시 시작. 아, 그렇죠. 옆 사람 보고 시작. 예, 그렇죠. 다시 반대쪽 사람. 앞 사람한테. 예, 좋아요. 정답이 뭘까요? 광안리. 광안리 정답입니다. 저분에게도 선물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남의 행복이 여러분의 불행은 아닌데 서로서로 선물받을 때마다 축하의 박수 좀 보내주시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저희 그 2030 부산 월드엑스포 관련된 문제 한번 드려볼게요. 꼭 유치를 또 해야 돼야 되니까.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 개최 후보지는 어딜까요? 아, 이거 좀 쉬운데. 예, 아버지 기회 한번 드릴까요? 정답은요? 부산인데 어디에요? 지역 무슨 항? 북항. 아, 뭐 발음 똑바로 해야 돼요.
북한 그렇죠. 예, 저분에게 주시면 됩니다. 예, 북한. 예, 북한에서 함께 합니다. 자, 또 한번 가볼게요. 네. 문제 어떻게 난이도 괜찮아요? 좀 어려운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부채를 다섯 개 드릴게요. 옆사람 계신 분께 선물 주세요. 이해되셨죠? 본인만 하지 마시고. 문제 나갑니다. 이거 좀 어렵거든요. 개최지 최종 선정은 언제일까요? 아, 이건 좀 뉴스 좀 보셔야 아시거든요. 예, 여기 앞에 계신 베이지, 네, 우리 여성분에게 2030년에 개최지 선정이 발표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는 거죠. 예, 올해. 안 들려요. 광안리 하나, 둘, 셋. 네, 모자 쓰신 우리 남성분에게 23년 11월 정답입니다. 와, 이분에게 다섯 개 주세요. 예, 다섯 개. 예. 혹시 우리 굿즈 들고 제자리에서 점핑 댄스 가능한가요? 음악 주세요. 점핑 댄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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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는 좀 특별한 기회를 좀 드려 볼까 합니다. 문제를 맞추신 분들에게는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뒤쪽에 이 캐릭터를 제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요거는 값어치 믿으시고 필요하시고 나가보시고 맞죠? 방송국이 굉장히 많아요. 전세계 보이고 실수로 그러니까 문제는 속된 말로 부산 스타일로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 나가볼게요. 문제 제공하고 문제 这里干一下，我们这边主要是。
안 되겠지. 한 2시간 전 나와서 잘 쳐보더라. 여기 어디 가나? 여기 아파. 서서만 안전하게 사진 촬영을 추후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으셔가지고 SNS 인증하셔서 꼭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콜라보레이션 굿즈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저희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잖아요. 수영구청 페이지 가시면 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하실 때도 해시태그라든지 이런 것도 언급하셔가지고 많이들 볼 수 있게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엠드론 라이트 쇼 오늘 광안리 인버스 비드 BTS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그 자리 그대로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